혹시 저희 친구들 중에 노래하시는 분이 있어요? 음악을 아니면 내가 노래 가수가 되고 싶다 꿈이 가수거나 예? 네? 아 저기 계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, 너무 늙으셔서 안 될 것 같구나 누군데? 네. 아, 그 궁금한 거 없어요 저희한테? 선수한테 질문 궁금한 점 언제 갈까요 저? 네 언제 갈 거냐고요? 막내 멤버분 제대일은 언제예요? 막내 멤버 제대일은 9월입니다 27일인가 그랬습니다 연애예요? 예? 편지 좀 써주려고요? 편지 좀 써줘요 편지 아 그래요? 편지 좀 써줘요 편지 아 남겨주면 진짜 써주시게요? 엄청 좋아요 써주면 그래서 다음번 공연에는 같이 와서 하도록 해요 2015년은 안 가지 않네요 이렇게 써줘요 태풍 무대라는 곳에 있고요 네 지금 네? 네? 아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에 하다가 미루다가 늦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편지 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국방을 지키는데 네. 네. 여러분 이제 아쉽게도 이제 한 곡밖에 남지 않았어요 맞아요 선생님 시간이 어떻게 돼요 지금? 아, 근데 원래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훌쩍 넘어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얘기를 너무 예, 금방 가고 오늘 너무 신나요 지금 네. 반응이 좋아서 아,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너무 이렇게 재밌고 신나는 거면 또 오랜만이었어요 진짜 우리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것 같고 진짜 저희가 힐링이 되는 그런 공연이었어요 네, 여러분 뭐 미치한맹 저희 피스메이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카페 아이야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너무 형식적인 멘트인가 아이야 네. 저희 승세는 뭐 앞으로 쭉 사랑해 주실 거잖아요 맞죠? 맞아요 네.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많이 파트리랑 말이야 오빠들이랑 친하다고 그래서 마지막 곡인데 뭐를 할까 하다가 제가 예전에 1.5집 싱글에 냈던 이질레라는 곡 들려드리고 이질레 네. 이질레 끝나고 저희는 뭐 뒤로 들어갈 테니까 안돼요 알아서 들고 오시고 뭐 한 곡 더 듣고 싶다면 뭐 알아서 하시던지 마시던지 알아서 뭐 앵콜을 하시던지 마시던지 기다리는 시대에 대해서 알아서 하면은 뭐 아시겠죠? 아, 난 강요한 적 없어 난 절대 앵콜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일단 그러면 형식의 마지막 곡으로 이질레 드려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은데 네 인생을 자체 쓰기 전에
보기 싫었는데.